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어제는 이제 강하게 코스닥이 이제 3%의 그런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업종이 이제 상승세로 좀 골고루 올라가는 모습들은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논할 수 있는 좀 시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유난히 좀 돋보이는 이제 업종들이 이제 좀 몇 개 보였는데 하락장에서도 뚜렷하게 좀 상승했던 업종으로는 뭐 게임주랑 이제 미디어 업종들이 좀 강한 상승세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업종들의 좀 강세가 향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이제 그 미디어 OTT 업체라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글로벌 1위가 좀 지속됨으로써 컨텐츠 업계에 대한 새로운 그런 부흥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작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한국 콘텐츠, K-콘텐츠에 대한 그런 활발한 글로벌화들이 좀 진행될수록 글로벌 OTT 업체들에 대한 한국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관심 및 판매 구조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 달이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12일에 한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좀 예정되어 있고 애플 TV와에 대한 그런 협업들도 다양한 OTT들 다양한 콘텐츠사들과의 그런 우호적 환경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우리나라 그런 제작사들 그런 콘텐츠사들에 대한 주가의 모멘텀들은 뭐 전일에도 뭐 덱스터가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쇼박스도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것처럼 컨텐츠들에 대한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디어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최대 드라마 하우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다른 컨텐츠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상반기에 좀 예상보다는 좀 다른 그런 그 텐트포들이 좀 나와 있지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본 최근에 그런 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넷플릭스가 이제 그 한국에 대한 그런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그 투자를 좀 집중을 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런 그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확장성들이 좀 향후에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상당히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여섯 국가에서 글로벌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능력들이 최근 들은 그런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그 주가의 좀 상승과 좀 같이 개를 좀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사들의 주가가 오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OTT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11월 런칭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HBO Max라든가 애플 TV와의 그런 그 신규 비즈니스 확장이 내년부터는 좀 빠르게 좀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국제적인 그런 인터내셔널 드라마의 제작사로서의 레벨업을 한 단계 저희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소에 대한 그 편성들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데 악마판사라든가 갯마을 차차차 킹덤의 아신저 유미의 세포들 같은 그런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던 그런 작품들에 대한 그 개선세들이 2020년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가격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뭐 내년도에 대한 고성장들을 좀 본다면은 저희가 좀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확장성이 주목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